도내 코로나19 의료진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일하는 40대 간호사로 주말 사이 가족까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음성의 60대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 사우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청주의료원 코로나19 격리병동 간호사인 40대 A씨가 확진됐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의료진이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청주의료원이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줄곧 격리병동 간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청주의료원의 코로나19 의료진은 40여 명으로 A씨는 6층 격리병동 근무자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33명에 대한 검체 채취를 마쳤고 현재 25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A씨의 확진 이후 형제와 배우자 등 가족 2명도 확진돼 A씨와 함께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됐습니다. 도보건당국은 A씨가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외부 감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음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신림동의 한 사우나 시설을 방문한 60대 B씨는 관악구 보건소에 문자를 받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는 사우나 방문 이후 검사를 받기까지 20일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가격리를 한 후에도 발생되는 사례를 봤을 적에 14일 이후에도 충분히 확진자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기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간 이동과 접촉 자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